여러분과 함께하는 게릴라 채팅. 제가 인상적인 질문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뭘까요? 네. 첫 번째, 비비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이번 안무 포인트 동작 힌트는? 이번 안무는 어떻죠? 약간, 곡이 약간 조금 그 누리끼리 하기 때문에 안무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힌트가 주자면, 일어나야 되네. 아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일 보시면 됩니다. 그쵸, 내일 내일 첫방이니까 인기가요. 말해도 되나요? 네, 인기. 네. 네, 인기가요에서 그쵸. 예, 뵙도록 하죠. 미리 말하면 김새니까. 네, 네, 그쵸. 두 번째, 귀요미 CL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다라 씨 반삭을 보고 나서 팬들이 따라 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브라보. 브라보! 여러분, 반삭하고 오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학교, 그러면은 성인분들만 반삭을 하고 이거 오시면. 저도 빌려주면 돼요. 네, 같이. 네, 같이 쓰고. 근데 쓴데 약간. 요즘 반삭이 트렌드예요. 자, 다음 질문. 지인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반삭에 대한 양사장님의 반응은? 반삭에 대한 왕 사장님이십니까? 저희 사장님은 양 사장님이십니다. 와이지시죠? 양 사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반응은 반응은 약간 사장님을 뵀는데 어땠습니까? 이거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 안무 역시 연습하다가. 다라양 내가 했어봐. 잘 어울렸죠, 아, 그러면? 그건 이제 아닌 것 트렌드인데. 같아요. 예, 아무튼 네, 다른 거. 다음 질문. 네. 와썹님이 너무 이게 발음 정확하게 하면 와저 근데 와썹님이 WAZZUPI라고 유피? 네. 할수 있죠? 네, 이번 공연에서 I Love You 빼고는 모든 곡이 편곡이라면서요. 편곡의 방향은 전부 클럽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연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맞게 다 편곡을 했습니다. 전부 다 새롭고 즐겁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내 머리카락 오늘 빼게 이게 맞는데요. 지금 좀 공개가 된것 같아요. 아이고, 공개를 벌써 못하나? 아, 다 숨기고. 안한것 같아요. 아직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톱채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톱채 아니고요? 뭘 톱채인가? 예, 네, 톱채님. 오징어 젓갈 좋아하냐고. 누구한테? 다라영한테? 네, 오징어 오징어 젓갈은 효과? 이분이 제가 원래 좋아하십니다. 그리 많이 좋아하지는 않은데, 내 머리카락. 그치만, 그치만 말이죠. 솔직히 우리 집 엄마가 만들어주신 오징어 젓갈이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죠. 그날 저희가 그룹 채팅 요즘에 빠져 있어서 하다가 이제 제가 물어봤죠. 밥이 있냐고? 올라갔는데 밥도 있고 오징어 젓갈도 있고 깻잎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이왜 영상이 어두워서 눈이 안 배요, 우리 지금? 조명이 좀 우리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참고합시다. 어머, 나 이렇게. 네, 마무리 갑니다. 이제 그러면 아, 나 괜히 이상한. 또 여러 몇 가지 질문을 더 뽑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나와 함께하는 센치한 밤 9시. 휴.